애 먹는 것까지 곁에서 떠받들고 감시해야 됩니까? 매사에 얘기를 삐딱하게 들으시네. 그거 습관이세요? 뭐예요? 그만해 당신. 난 내가 뭘 잘못했어요? 저 다혜, 네 병원으로 데려가라. 아무래도 애미가 봐주는 게 낫겠지. 아 누가 옮기지 말라 그랬어요. 저, 누나, 다혜께면 내가 데리고 나갈 테니까 차에 좀 가 있어. 응? 제가 데리고 가겠습니다. 두 분 대게가 계십시오. 됐어, 넌 나서지 마. 내가 데리고 갈 거야. 이것 보세요. 아이 참. 임표야, 다혜 데리고 나와. 차에 가 있을게. 저 의사선생님께 퇴원 허락 받아오겠습니다. 그래 그래, 허락 받고 오늘 다혜 데리고 가라. 어? 아이고 좀 천천히 좀 가라. 아이고 그 여자 집에 가서 살아요. 뭐야? 그 여자 집에 따라가서 그 여자 비우나 맞추면서 살라고요. 아, 거참도. 아이고 내가 병신 칠푼이지. 뭐 한다고 그 여자 딸은 맡아가지고 밥해 먹이고 재우고 내가 정신이 나갔어. 아, 그건 누가 잘못했다 그러나? 인생의 성격을 알면서 당신답지 않게 발끈발끈 그러니까. 아이고 세상에, 인선이 성격은 그렇게나 잘도 이해하면서 마누라 숨어당하는 거는 참 당연하지요? 아니 당신 이해하라는 뜻이지 당신 숨어당하라는 뜻이야? 왜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? 내가 뭘 잘못했길래? 잘못했다는 게 아니잖아. 억울하고 원통해. 그 여자가 속으로 뭐라고 비웃었을까? 지 신랑 하나 지 편으로 못 만드는 병신이라 그랬을 거야. 아, 그 참년. 헛살았어. 뭐 한다고 내가 30년 넘게 뼈 빠지게 밥에다 바치고 양말짝 빨아 바치고 그랬을까? 아, 그거 그만두지 못해? 어쨌거나 딸내미 집에 데리고 들어갔으니까. 나 결혼 못 시켜요. 그런 줄 알아요. 이제 다신 그 여자가 12번을 더 찾아와도 이제 나는 몰라. 난 그 집 딸 안 받아줄 거야. 아 참나. 금년에 내가 왜 이러나. 어, 언니. 다혜 좀 어때요? 그럼 언제 왔어요? 좀 어때요? 많이 안 좋아? 괜찮아요. 지 엄마가 데려갔어. 어머머. 인선이가? 아유, 자세히 얘기 좀 해봐요. 인선이가 병원에 왔어? 다혜랑 만나서 하여 했어요? 아유, 나는 몰라요. 그 집 소식통 있잖아요. 직접 물어봐요. 아유, 궁금해서 그러지. 앞으로는 다혜인지 뭐식인지 내 앞에서 얘기도 하지 말아요. 나는 걔 몰라요. 언니, 또 한 판 했어요? 한 판 하긴 누가 한 판을 해요. 내가 무슨 싸움꾼이에요? 그러게, 언니가 싸움꾼도 아닌데 요새 점점 싸움을 잘해서. 아유, 고모, 나 머리 아파요. 아유, 아유, 아유 아이고, 그냥 툭 하면 머리 아프대. 말하기 싫으면 무조건 머리 아프대. 아유, 아유, 아유. 아니, 이 죽은 누가 끓여놨어요? 고모가 끓였어요? 아니, 내가 왜? 나 방금 왔어요. 아니, 설거지랑 청소랑 다 해놓고 연호가 그랬을 리는 없고. 정님이가 왔구만. 정님이가요? 아니, 정님이가 왔다 갔구만 뭐. 척 보니까 그렇잖아요. 들어올 때 보니까 빨래도 착착착 다 해놨더라. 아, 걔는 독립. 아, 아, 독립은 무슨 독립? 하여튼 언니는 참네. 걔가 혼자 나가서 퍽이나 잘도 살겠수. 네, 언니도 걔도 다 이상해. 아, 며느리가 집 나간다면 말려야 시어머니지. 아니 무슨 독립투사예요? 믿어줄 게 따로 있지. 참. 아니구나. 끝이 없네.
네, 어머니. 너 집에 다녀갔냐? 네. 뭐 하러 그랬어? 누가 너더러 와서 집안일 해놓고 가랬어? 어머님 병원 다녀오셔서 피곤하실 것 같아서. 아, 참, 어머니. 그 현미 찹쌀 말이에요. 그 벌레 생길 것 같아서 제가 김치냉장고에 넣어놨거든요. 혹시 새로 사셨어요? 아니. 아, 다행이다. 그거 냉장고 제일 밑에 넣어놨어요. 그리고 삼치 얼린 거 그 냉동실에 있거든요. 검은 봉지 안에 싸놔가지고 어머니 몰라서 못 드실까봐. 정이마. 예. 너 이러려고 나갔냐? 예? 이럴 거면 차라리 들어오너라. 어머니. 나갔으면 제대로 뭐래든 네 인생 찾아가지고 오랬지. 누가 와서 집안일 해놓고 가랬어? 그런 마음으로 무슨 독립이냐? 아, 이렇게 마음 약해가지고 무슨 태호 버릇을 잡고 무슨 성공을 할 거야? 앞으로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어. 알았냐? 잘 자거라. 또 통화하자. 언니. 왜요? 아유, 나 진짜. 언니 좀 이상한 거 알아요? 나는 진짜 언니를 이해할 수가 없어. 아무리 우리 엄마가 시집살이 오래 시켜 한이 맺혔대지만, 아유, 나 진짜. 며느리 버릇을 그렇게 들여서 도대체 어쩌려고 그래요? 아, 정임이 버릇 나쁘게 들인다고 버릇 나빠질래요? 언니는 김태호 엄마인지 남정님이 엄마인지 모르겠어요. 나 가끔 헷갈려. 남정님 엄마예요. 예? 아, 아이고. 자. 그래, 너 생각 잘했어. 사람이 변하려면 머리부터 바꿔야지. 네가 뭘 좀 안다, 야. 어떻게 해드릴까요? 빨간색으로 염색해주세요. 예? 진짜? 그냥 다듬어만 주세요. 예. 남정임이 어딜 가겠냐? 바꾸긴 뭘 바꾸냐고. 너무 예쁘다. 독립은 아무나 하는 줄 아냐? 나 정도는 돼야 독립이지. 그러게 말이다. 뭐 살 거야? 적은 거 내놔봐. 야! 야, 저기 봐, 남정임! 어? 야, 선물! 뭐? 선물! 네가 내 친구 맞냐? 내가 쓰레기야? 비싼 걸로 사. 왜? 이것도 비싸. 환상의 콤비야, 어? 너 이런 걸로 그냥 입 닦으려고 그러지? 알았어. 잠만 기다려봐. 야! 자, 비싼 거. 네가 쓰던 거 아니야? 탄 거 같은데. 이봐. 속 대신 끓이라고. 뭐래.